야, 근데 조지아가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못하는 거야. 조지아 잘하는 거야. 박지수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되는 거 같냐 느낌이. 아 그리고 이정엽은 나왔어요? 아빠. 오, 야, 아, 야 이... 백승호 혼자 압박이 안 되는 거 100% 나온다 지금. 이 혼자 백승호를 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약간 좀 불안한 점이 이제 나왔던 거죠. 이쪽은 뭐 축구 안 할 거야? 운동장이야. 황희찬 쪽은 지금 오른쪽을 아예 그냥 버리고 축구. 아 우리 이거 저기 비대칭이고 뭐고 그냥 백스리 하면 안 되겠는데? 와 패스미스가 왜 이렇게 많냐 지금. 아무리 실험을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누구야. 어 골 먹었다. 뭐야 방금 전에 누가 뺏겼어. 권창훈. 와 네, 아 조지호와의 평가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아시안컵에서도 우리가 졸전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답답함이 있었고 패시미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수세에 몰린 적이 없었고 조지아가 이렇게 우리가 조지아한테 이렇게 수세에 몰릴 만한 수준밖에 안 됩니까? 조지아가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유럽 내에서도. 조지아는 기본적으로 뭐 경기마다 아무래도 또 유럽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가끔씩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축구 유럽에서도 축구를 좀 변방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조제는 굳이 따지자면 약간 그런 쪽이죠. 자, 그걸 뭐 그렇다 치고 자 오늘 백3를 들고 나왔어요. 비대칭인 것 같아요. 뭐 권경원, 김민재, 박지효 이 나와 있는 이런 느낌으로 섰어요. 그래서 백승호, 권창훈, 이강인의 어떤 빌더 플레이를 노렸던 것 같고 손흥민과 이정엽 그다음에 황희찬 폼 좋으니까 그걸 약간 좀 비대칭적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런 거 있어요. 실험 아니냐. 그리고 사실 오늘 경기 말고는 또 실험할 기회가 없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 이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와 상황이 그냥 아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선수단 이 유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단의 개개인의 컨디션이 뭐 국내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국내에 있다가 아시아권에 있다가 간 선수들도 있지만 어쨌든 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왜 실험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냥 윙백 선수 자리에 윙백 두고 그래 풀백 자리에 풀백 두고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설사 백3를 쓰다 칩시다. 그럼 오른쪽 윙백 자리에 황희찬이 아니라 그냥 윙백 풀백 김태환이 있고 그 다음에 황희찬은 사실 요즘에 짤츠 브로크에서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 황희찬은 짤츠 브로크에서 포워드 투톱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잘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황희찬은 오늘 봤을 때 이게 뭐 윙백이고 투톱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기본적인 실수라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왜 황희찬 선수한테 이렇게 뻔뻔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러면 좀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리그 수준에 대해서 갑자기 의심하게 되는 그런 전반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황희찬이 좀 더 높은 지역에서 공격 지역 그러니까 박스 근처에서 황희찬이 볼을 잡고 공격을 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은데 그게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실험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3-4-3도 있고 3-5-2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선수를 실험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 포지션이 아닌 선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그렇죠. 잘 모르겠네요. 굳이 공격적인 뭐 백3를 실험해보는 건 좋은데 거기다 황희찬을 넣는 거는 저는 뭐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리그에서 박지수 선수의 폼이 되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박지수가 너무 안 좋네요. 네, 거의 뭐 부상이 있었나? 컨디션이 안 좋네요.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되는 것 같고 뭐 초반에는 상대 공격수에게 막 휘청휘청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불안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백승호, 권창훈, 이강인 이 2선에서의 조합이 현재까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네. 공격도 하는 거 없고 수비도 하는 게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후반전에 아예 전술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다가 시간 낭비예요. 지금. 아니 이게 사실 전반전 솔직히 유럽까지 가서 굳이 할 의미가 없는 네. 이게 왜 시간 낭비. 수능을 보기 전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뭐 수능이 지금 몇 문제 뭐 한 100문제라 칩시다. 수능 100문제짜리야. 그럼 100문제짜리로 모의고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어려운 문제도 해보고 처음 풀어본 문제도 해보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300문제짜리.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험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걸로 뭘 어쩌겠다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물론 저는 좀 정상적인이라는 게 좀 맞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전술로 들고 나와가지고 뭔가를 이제 보여주면 다른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못하면은 차라리 여기 안 맞는 여기서 안 되는구나. 좀 이 선수가 바꿔보자. 여기 안 맞는구나. 네. 좀 바꿔보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시험판 이상한 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전반전으로 그냥 버린 느낌? 아니 그러니까 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벤투 감독한테
너무 실험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지금 느낌 어떤 느낌이야? 그래 씨발레 한번 해볼게. 이 정도 아니야? 아니 근데 이런 포지션이 좀 뭐냐면 이해가 좀 안 가네. 이거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약간 그 생각을 갖고 있나? 왜냐하면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아시안컵 가기 전에 사우디전에서 물론 그때는 부상이 많긴 했었어요. 제 기억이 맞나? 사우디 맞나요 여러분? 이때 요상하게 슬립백 쓰면서 경기 그때 졸전이었었거든? 아! 아시안컵 전에? 아시안컵 전에. 근데 그때 슬립백 쓰면서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로망을 갖고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황희찬 윙백이었지. 그래 맞아. 근데 그게 이상했잖아. 그냥 저 자리에 데려간 김태환이 있어요. 그리고 황희찬은 투톱에서 잘합니다. 아무튼 뭐 전반전 얘기를 더 길게 한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보여준 게 없었고 결국 뭐 상대의 오프사이드가 있긴 했습니다만 뭐 VR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야 뭐. 하지만 그건 우리가 억울하긴 한데요. 그 전에 우리가 2선에서 너무 쉽게 뺏겼어요. 권창훈 선수가. 뭐 아무리 실험을 할 수 있다지만 저는 아니 실험해야죠. 실험하는 거 좋아요. 보수적인 것보다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는 얘기를 우리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조금 약간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어떤 변화를 들고 나오면서 벤투 감독이 새로운 축구를 보여줄지 또 새로운 축구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냥 멍하니 봤습니다. 전반전. 그렇습니다. 그냥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이가 없는 전반전이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시간 낭비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황희도 들어가자마자 그냥 와아 오프스 아, 저 예. 부심이 못 보네. 야 근데 우리도 오프사이드로 먹혔으니까 퉁치자. 0대0으로 생각합시다. 그래 이동규 여기서 잘한다고 이런 거. 와 골이야. 골은 골이네. 그래 이동규이 이런 걸 잘한다고요. 공격 라인에서 저런 거 좀 살려주면 좋은데. 설마 오바 아니야? 오바 아니야. 개 씹사이드. 여기 부심들을 차냐? 야 여기 오늘 나온 내 골 중에 세 골이 옵사이드다. 너무한 거 아니야? 후반전은 의미가 있나? 이게 너무 어수선하다. 네. 뭐냐 이게. 네, 후반전을 끝났습니다. 뭐 후반전에도 전형적으로는 변화는 없었고요. 그 김민재가 이제 박지수 자리를 들어오고 그다음에 백승호가 나가서 정호영이 들어오고 이정엽이 나가고 그다음에 황의조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권이 들어오면서 가운데를 그렇죠. 채워준 거죠. 네.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제 황희찬 전문 윙백이 아니면서 생겼던 어떤 오른쪽의 불안함, 그다음에 박지수의 폼이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네네. 김민재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른쪽 수비가 조금 불안감이 덜해진 건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뭔가 보여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김진수가 올라가면서 물론 상대 우리 팀이 좀 왼쪽으로 크게 열어졌을 때 트래핑을 하지 못한다거나 볼을 따라가지 못했던 모습들은 좀 패스의 길이도 그렇고 김진수의 움직임도 그렇고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저는 단적으로 이 쓰리백을 썼을 때 윙백인 선수와 윙백이지 않은 선수의 차이를 왼쪽과 오른쪽에서 보여줬다는 뭐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나마 그래도 김진수는 왼쪽에서 크로스도 뭐 올려주고 올라가긴 하니까 나름의 어떤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수비와 공격을 어느 정도는 해줬다고 봐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김진수가 잘하고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윙백에서의 어떤 역할들은 해줬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황희찬이 못했다, 이동경이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황희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밀고 들어가면서 아니면 주고받고 들어가면서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너무 아래에서 시작을 하니까 또 중앙선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황희찬의 장점이 확실하게 살아날 수 없는 그 위치에서 볼을 잡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나 이동용 선수도 후반에 교체돼서 오늘 좀 윙백을 섰는데 이동용 선수 거기서 뛴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단 한 번도 거기서 뛴 적이 없는 선수인데 어떻게 맞춰서 하겠냐고요. 이거는 좀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두 번째 골이 이동경 선수 발로부터 시작이 되긴 했어요. 이동경이 올리고 그다음에 김진수가 주고 황의조가 넣었는데 그것도 이동경이 높은 위치에서 넣었다. 그러니까 이동경이 원래 그 원래 위치에서 원래 거기 윙포워드에서 뛰는 선수예요. 2선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위치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동경 거기서 이번 시즌에도 울산에서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아 좋아요. 슥슥 제껴내기면서 패스하고 슈팅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세 루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35분 37분에 교체대를 당하다가 후반까지 쓰는 이유가 이동경이 잘해서거든. 근데 이동경을 굳이 구태여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백3를 실험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예선, 2차 예선에서는 상대 팀들이 내려앉아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측면을 파괴할 수 있는 선수들을 넣는다는 거, 백스를 쓴다는 건 알겠는데 윙백에 포워드 선수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공격적인 윙백 전술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 공격 성향이 짙은 윙백 그 자리에 원래 서는 선수를 넣어야 된다.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아니, 물론 만약에 오른쪽에 뭐 손흥민 넣고 옛날 손흥민도 오른쪽 윙백 썼어. 왼쪽 윙백인가요? 썼었죠. 그렇게 포워드를 윙백으로 쓸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그 윙백들이 볼을 밑에서 잡았을 때 공격으로 올라가서 막 드리블 해나가서 크로스올리고 슈팅하면 좋아. 축구가 그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아니 뭐 밑에서 공격수가 볼 잡으면 위에까지 공격하게 상대방이 놔둡니까? 공격수라 하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결정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슈팅을 때려야 되는데 공격수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선수가 주구장창 밑에서부터 오른쪽 위에까지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조금 네.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강인은 오늘 가능성과 어떤 고쳐야 될 점을 동시에 보여준 것 같아요. 순간순간 번뜩이는 움직임, 그 다음에 패스에 대한 시야는 역시 이강인이다라는 얘기 생각이 드는데 성인 무대 여러 명이서 뛰는 무대에서 오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압박에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단박에 몰려들었을 때 어떤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은 조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미드필더 라인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간격도 넓었기 때문에 선수를 평가하기 다 어렵습니다만 백승호가 빠지고 정우영이 들어오면서의 안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김보경과 이강인이 김보경은 들어가줬지만 뭐 이렇게 딱히 보여줄 만한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있진 않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걸 위해서 어떻게 실험을 이러저러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저는 솔직히 좀 파악하기 어렵네요. 공격적인 어떤 그 3백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 실험은 실패입니다. 네, 실험은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아, 왜 김태환을 뽑아놓고 오른쪽으로 단 한 번도 쓰지 않는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되게 공격적인 팀들 많아요. 대표팀, 클럽팀에. 그 팀들이 모조리 공격적인 백스를 쓰는 게 아닙니다. 4-4-2를 쓰든 4-2-3-1을 쓰든 4-3-3을 쓰든 그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선수의 성향을 어떤 선수를 넣는지가 중요한 거지 백스리에 그냥 포워드를 넣는다고 해서 저는 그게 공격적인 전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많은 투르크메니스탄전 네.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 네. 좀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벤투 보수적이라며 실험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실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뭐 실험도 정도껏 해야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윙백 자리에 윙백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백스리 실험할 수 있다니까. 네, 네. 맞아요. 백스리 실험할 수 있는데 김태환도 있잖아. 우리가 네. 있는 자원 갖다 잘하는 선수를 투입해가지고 실험을 해야지 이거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정엽 자리에 황희찬을 넣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황희찬이 이 자리에서 잘하고 있잖아. 위의 자리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그렇습니다. 좀 전반전 후반전 그리고 골 네 골 중에 세 골이 사실 옵사이드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오늘 경기가 뭐 스쿼드 의미가 없고 사실 정신없어. 네 골 중에 세 골 다 옵사이드로 넣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경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근래 봤던 평가전 중에 가장 뭔가 좀 할 말이 없는. 네. 이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썼을 때 누군가 그 자리 썼을 때 와 이 선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잘하네요. 아 근데 이 선수 이게 좀 부족하네요. 아 우리나라는 이 전술에서 뭐만 좀 보완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냥 이 전술을 이런 식으로 선수를 사용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3백은 좋다 이거예요. 아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예. 쓸 거면 그러니까 좀, 예. 저도 사실 뭐 유튜브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콘테를 좋아하잖아요. 콘테 3백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3백도 좋아해요. 저는 네. 선수 생활할 때 3백을 또 많이 썼었고 그리고 네. 요즘 유행하는 전술가들은 백스리 많이 씁니다. 네. 또 저 있을 때는 무조건 3백이었었어요. 네. 그 팀들이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그랬는데 저는 이런 3백은 거의 처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3백의 장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투르크메니스탄전이 사실 이제 진짜 무대니까 네네. 그 경기를 좀 기대해 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